안녕하십니까, 소주 장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요번에 교육 때 요청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샘플이었는데, 건축사님께서 이제 표를 좀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좀 여쭤보셨고, 그거에 대한 샘플을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표라고 하면 사실 다이나모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 그려지고 뭐 데이터에 뭐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 세서 뭐 이렇게 데이터까지 넣어서 이렇게 아예 표로 정말 그려주는 걸 말을 하겠죠. 내용까지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이나모를 초급,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거나 초급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만드는 건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렇게는 준비 안 했고요. 일단 최대한 간단한 노드로 정말 쓸수 있는 게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준비한 샘플입니다. 해당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랩에서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이 표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곳에서 똑같이 그릴 수 있게끔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예, 그걸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구현한 내용은 뭐냐면, 이 표를 전부 다이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추출을 해서 엑셀에다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표를 그리고 싶으면 그 해당 엑셀에서 포인트 정보만 읽어온 후에 라인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디테일 커브, 그러니까 상세선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프로세스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게뭐 라인을 포인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라인으로 바꾸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드가 상당히 간결합니다. 거기다 기본 노드만 쓸 수밖에 없고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볼 거는 저 표를 내보내는 겁니다. 엑셀에 포인트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택은 전부 다이 엑셀 표를 골라줄 거고요. 나는 이 엑셀 표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생긴 형태를 또 똑같이 그릴 일이 많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다 골랐고, 이거를 엑셀에 저장하기 위해서 커브 추출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다시 빼냈습니다. 스타트 포인트에서 포인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숫자를 적어 놔야죠. 일단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실행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엑셀로 넣을 땐 포인트로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 숫자 값으로 다시 한번 빼내고,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의 X, Y 값만 필요하죠. Z는 필요 없습니다. 3D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테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에 저장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간단하게 내보내기입니다. 간단하죠? 보면은 코드 블록 잘 쓰시는 분들은 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뭐, 손쉽게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노드가 이렇게 풀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저장된 엑셀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타트 포인트, AB가 스타트 포인트고 CD가 엔드 포인트겠죠. 이렇게 숫자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걸 읽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포인트로 바꾸고,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로 라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디테일, 그러니까 상세 선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다시 한번 거꾸로 진행하면 해당 표가 완성될 것입니다. 내보내기 됐으니까 이건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종료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샘플. 그리고 똑같이 법례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다이나모. 실제는 지금 이렇게 다이나모 파일을 여는 프로세스로 만드시진 않겠죠. 지금 내보내는 거 따로 만들고 가져오는 거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 그릴 때마다 이렇게 실행하시는 게 아니라 다이나모 플레이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설명하려고 자꾸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위에 부분 필요 없고요. 이것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할 때는요. 자, 그리기 부분이고요. 엑셀 파일 가지고 와서 해당 아까 저장 했던 시트명 적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엑셀 파일 읽었고 그다음에 0123 이게 뭡니까? 엑셀 파일에 0102 스타트 포인트에 X, 스타트 포인트에 Y, 엔드 포인트에 X, 엔드 포인트에 Y 이걸 가지고 포인트로 바꾸고 그다음에 선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레빗 쪽에 디테일 그러니까 상세선으로 그려줘라. 어디에? 지금 현재 뷰에. 간단합니다. 길지 않아요. 이런 프로세스고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읽어드렸고, 네, 완료됐습니다. 위에 부분 때문에 경고가 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쪽 밑에만 문제 없으면 되죠. 자, 보셨나요? 보이시나요? 아까 저장했던 표 그대로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보내기와 가져오기 두 개를 분리하셔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플레이어에 등록하시면 내가 원하는 표를 어느 프로젝트에서든 손쉽게 열 수가 아니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엑셀 파일은 시트명을 달리해서 나의 표 그리기 뭐 포인트 데이터 엑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했던 자체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느라 작성된 샘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당연히 좀더 고급 사용자들은 여기에 이제 뭐 텍스트라던가 이런 것까지 전부 텍스트 열 표에 10가지 막 자동 추가되게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일단 제가 준비한 샘플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